거주하던 처제를 8년간 수십 회에 걸쳐 성폭행한 형부가 항소를 취하해 원심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대전고법 제1형 사부의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간 총 93회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사는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피해자에게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B씨에게 겁을 주며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또 2018년 11월 B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가 현금 315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 혐의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 충남는 뉴스원 김태진 기자 MEMORI44444-ENEWS1.KR 뉴스원 코리아 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공는 뉴스원. 해당 글은 제휴 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